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켈러브의 유한영 목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에 여러분에게 20세 이상 목회자 자녀 세미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목회자 자녀 세미나는 8월 14, 15, 16일 이렇게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장소가 변경되어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설동 목사님께서 계시는 예전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예전 교회가 올해 성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봉에 있는 예전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생각하시고 상봉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올해는 박태남 목사님께서 심어하시는 정릉 베델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꼭 정릉에 있는 베델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길은 북한산 보국문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앞으로 직진하시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셔서 왼쪽을 향해서 쭉 걸어오시다 보면 베델 교회가 보입니다. 간단하게는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2018년도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아주 귀한 강사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목회자 자녀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길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